이제 책에 보니까 미치도록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에 미쳐라.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네, 발견하다. 네. 또 미치다. 네. 무엇이든 좋다. 네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책임지면 된다. 나아가면 된다. 네네. 힘들면 쉬면 된다. 모두 귀하다. 늦을 때는 없다. 지금 이 순간이다. 아. 저는 이게 네. 미치도록 좋아하는 것이고 네. 나이가 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게 네. 연기를 한 게 좀 영향이 있으셨나요? 그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나로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나로 살아가는 거고. 맞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좀 받으셨나요? 연기를 하시면서 이게 좀. 연기를 하면서 네. 방금 말했듯이 네. 그 질문 자체가 네. 대답이 되지 않으면 네. 사실 연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네. 사실 연기가 우리가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쵸. 지점이 바로 이런 데 있어요. 그쵸, 그쵸. 정말 정말 좋아해야 하고 이게 내가 나임을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이게 너무 소중한 거여야 돼요. 연기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연기한다라는 네. 행위 자체가요. 그게 내가 다 책임져야 내가 책임지고 싶은 것이고 네. 내가 선택한 거고 네. 그리고 또 내가 나아가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귀하지 않은 건 없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이고 네. 그런 것들이 저는 딱 그 말을 떠올리게 했어요. 이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지. 이게 나지. 그런 느낌. 우리가 이제 뭐 연기를 어떤 상황에 연기를 할 때 이제 그 역에 그 대사에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돼가지고 네. 빙의가 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렇게 해서 그 역할을 수행이 돼야 하잖아요. 네. 그렇게 마치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죠, 그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지금 뭐 이거를 되게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늦은 때도 없고 뭐 지금 미쳐야 되고 네. 발견해야 되고 이런 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배우도 네.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고요. 그게 자기가 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 어떤 배우도 네. 필요하잖아요. 이런 네. 말들에 대한 네. 자신의 어떤 입장이 있느냐, 네. 자신의 생각이 있느냐, 자신의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네. 그 외에 뭐 언제냐, 네. 뭐 얼마냐, 네. 뭐 왜냐, 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은 그런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으신가요?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런 것도 전혀 없으시고? 없어요. 그 미래에 대해서 네. 걱정할 일이 없게 제가 네. K-드라마 센터를 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연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캐스팅돼야 되는데 그리고 같이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네. 연기 원하시는 모든 사람과 함께 네.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기를 네. 할 수 있는 장을 제가 만들 수 있는 거고 같이 연기를 할 사람들을 네.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무대 위에 있다가 네. 그냥 객석으로 퐁당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걱정이 많았죠. 막 네. 살찌고 내 외모가 변하는 것에도 걱정되고 네. 뭐 내가 어떻게 하면 연기를 더 잘하나 막 그래야지 뭐 내가 연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막 이런 걱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탁 바뀌고 나니까 누구와도 연기할 수 있고 어디서든 네. 지금 당장도 우리는 연기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거다라는 것에 확신이 쓰고 나서부터는 네.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저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이 연기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쪽과 관련이 뭐니까 이게 드라마에 나오거나 아니면 연극 무대 이런 네.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걸 생각했는데 네. 작가님 책을 보면서 이제 되게 이게 약간 연기 치료도 우리가 이용하잖아요. 네, 치료할 때도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되게 일반인들에게 연기를 통해서 뭔가 삶에 긍정적인 뭐 영향을 주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 삶을 좀 더 뭔가 활력 있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런 일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의 어떤 네. 그 마음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 치료와 치유와 네. 그런 걸 해드리고 싶다. 네. 그게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 엄마한테 연기를 가르쳐줄 걸 아, 네. 엄마하고 연기를 재밌게 즐길 걸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우리 엄마와 나 사이에 있었던 문제들을 같이 한번 연기로 풀어볼 걸. 네. 이런 아쉬움이 너무 크게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원동력이 되기는 했지만. 네. 하지만 제가 연기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치료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연기로 함께 즐길 수는 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제가 분명하게 있는 뭐 드라마 치료, 뭐 그 네. 연극 치료 이런 것을 제가 공부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있고 그런 바람은 있지만 저는 그걸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 작가님을 찾는 그러니까 K-드라마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네.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는 건가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연기를 네. 좋아하세요. 연기 보는 것도 좋아하고 또 그 연기라는 행위에 대해서 네.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죠. 네. 그리고 궁금해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개발에 연기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오. 생각하는 젊으신 분들이 오.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또 아역 배우의 엄마도 계시고 지금은 일단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제가 앞으로 이렇게 8월 말부터 시작할 네. 인생 연기 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강의를 할 건데 네. 거기서는 일단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 궁금한데 네. 네. 저는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자기를 좀 어떻게 좀 깨보고 싶다? 맞아요. 네, 네. 이름부터 벌써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리고 자기가 좀 놓치고 온 게 뭘까? 한번 돌아보고 싶다? 네. 그리고 또 연기라는 사실은 좀 베일에 쌓여 있는데 네. 내가 사실 옛날부터 관심이 좀 있었어. 네. 나도 좀 그렇게 한번 나서보고 싶어. 그게 좀 늦기 전에 좀 해볼래. 이러신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 다 네. 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그 자체가 작품이라 가정했을 때 네.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생각하세요? 주인공인 삶이죠. 주인공인 삶이라는 건 어떤 삶일까요? 주인공인 삶은 네. 작품을 이끄는 게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작품 속 안에서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쵸. 그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네. 이야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인공은 네. 그 작품의 목적, 네. 그러니까 즉 자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네. 하고 매 순간 순간 그 목적과 연결된 채 재미있고 살아있는 삶이 주인공인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이제 K-드라마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러면은 네. 그분 연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살아온 삶이랄까? 네.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치겠네요, 보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연기가 이해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일반인 분들은 네. 그 자신의 연기가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그러니까 연기 놀이에 가깝거든요. 네. 네, 왜냐면 또 쉽고 가볍고 재밌어야 네. 되니까.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네, 있는 그대로 네. 자기를 그 워크숍 안에서 프로그램들 네. 안에 자기를 이제 이렇게 오픈하고 던져보고 네. 거기서 이제 놀이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자기가 보이죠. 모든 연기 엑서사이즈에는 네. 자기 자신이 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연기는 자기가 재료가 되기 때문에 드러나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는 뭐 이미지 캐스팅이라고도 하지만 네. 그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그 고유한 느낌이 드러나게 네. 되는 거죠. 네. 그걸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연기법도 없고 네. 완벽하게 덮을 수 있는 연기 그 능력이란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K-드라마 센터에서 오셔서 무엇보다 자기를 꺼내놓는 것에 네. 아무런 불편감을 못 느끼시고 오히려 그걸 되게 재밌게 느끼시고 네. 그리고 그냥 자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뭐 나의 문제라든지 나의 어려운 그 골치 아픈 일들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상황극으로 펼쳐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그 작품이나 또 혹은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같은 색깔을 띠고 있어요. 네네. 저는 그거를 예를 들면 노란색인데 샛노란색이 있고 약간 흐리멍텅한 노란색이 있고 하지만 그거 다 노란색이라는 거죠. 그런 범주 안에 같은 색깔로 분류가 될 때 네. 여기서 공감이 일어나고 아, 나 그 노란색이 뭔지 알아. 그리고 그것을 내가 대신 표현해 줄 때 여기서 자기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가 더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안전한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안전하게 자기를 알게 되고 또 자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던져보기도 하고 그런 거라고. 그럼 구체적으로 뭘 시켜요? 어떤 엑서사이즈 시키신데요? 시킨다고 하니까 되게 제가 이제 그 8년 최근 8년 동안 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네. 제 그 국내 국외에서 그 메소드 워크샵들을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고 네. 또 수료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있기, 상대에게 관심을 이동시키기, 네. 그리고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하면서 네. 그런 코미디 인프라브라든지 충동, 네. 즉흥성 네. 그런 것들 그런 엑서사이즈들을 네. 좀 쉽게 네. 제가 이제 그 상황에 맞게 네. 이제 살짝씩 변형하면서 네. 진행을 하고 있죠.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는 그 김재화 배우가 네. 그 전참시에서 네네네. 리피티션이라는 거를 이제 소개를 한 게 있어요. 샌퍼드 네. 마이즈너 선생님의 리피티션이라는 건데 네. 그거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고 네. 지금 보이는 이 객관적인 사실 너 지금 네. 내 말을 이해하고 있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뭐 네. 끄덕이고 있어. 이런 것들을 말하고 네. 온전히 그럼 그걸 반복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대사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이제 네. 불필요한 생각들이 사라지면서 상대한테만 온전히 집중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네. 서로 영향을 고스란히 주고받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엑서사이즈도 그런 거를 하는 거구나. 네. 저는 상황극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상황극을 네. 또 메인이죠. 상황극과 그리고 작품. 자연스럽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상대하고 네. 연결하는 거, 네. 상대가 편안해지는 거, 그리고 내가 오픈되는 거, 네. 내 충동을 좀 바라보는 거, 그리고 상대하고 그 소통하는 거, 네. 커뮤니케이션 기술이기도 하죠. 그쵸, 근데 그거를 뭐 스피치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배우들이 하는 엑서사이즈들을 실제로 같이 해보면서 다 잘 따라하세요. 오히려 잘해야 돼. 네. 이게 없고 자기의 그 컨셉이 없으니까 그냥 네. 시킨 대로 그냥 재밌네요 이러면서 오히려 되게 잘하세요. 제가 처음에 그걸 접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아무런 낀 거 없이 네. 뭐 저는 하고 나면 우와 막 네. 우와 막 이런 네. 와 내가 이렇다니 네. 막 이랬는데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시고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들을 하시죠. 재밌게 하세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은 연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만약에 내 인생은 너무 평범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재미있는 영화, 연극, 드라마 네. 이게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수많은 작품들이 나오지만 네. 그 작품들은 흥행을 위해서 네. 압축하고 전개를 빨리 진행을 시킴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작품을 손에 꼽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진행은 더디기만 하고 그쵸. 너무 재미없고 똑같은 얘기들이 그쵸. 반복되고 딱 그냥 재미없는 드라마랑 똑같잖아요. 그때 그나마 다행인 게 네. 16부작 미니 시리즈가 아니고 네. 10년 이상 계속되는 장수 드라마다 그 제작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뭘 해야겠어요. 아, 내 드라마 막 이거 대박은 아니구나 이렇게 일단 인정을 하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나라는 네. 주인공을 어떻게 할까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재미있는 등장 인물들을 찾아 나서고 신선한 소재를 찾고 이야기의 목적에 따라서 네. 진행시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네. 재미를 찾아 나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치, 우리가 실제 삶을 살 때도
내가 좀 지루하고 좀 밋밋하다 느껴지면은 뭔가 새로운 사람 만나보러 가고 그쵸. 새로운 일 도전해보고 이렇게 네. 일을 만들면은 네. 내 삶이 자연스럽게 재밌어지고 네. 이야기의 목적에 따라서 네. 네. 내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진행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일단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재미없는 게 인생이 네, 재미가 네. 없다는 게 네. 예, 예. 이게 뭐 드라마나 이런 거에 비유해서 네. 그런 삶은 이게 압축이고 수축이고 또 그쵸, 그쵸.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시키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야,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삶의 주인공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네. 결심했어요. 그럼 이게 뭐 결심만으로 되지 않잖아요. 이때 나에게 꼭 해봐야 되는 질문들이 있다고 이제 책에 소개시켜주셨더라고요. 네, 네. 어떤 질문들을 하면 좋은가요? 희노애락을 네. 누릴 준비가 되셨는지 그리고 기꺼이 네. 내 삶의 주인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이 좋은지 또 좋다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으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자기의 마지막은 네. 어떻기를 바라시는지 아. 이런 질문들을 한번 네.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마지막이라면 내가 죽을 때를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아. 네, 마지막 죽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내 옆엔 누가 있을 것이고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네. 그럼 작가님은 어떻게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보셨나요? 저는 그 사랑하는 사람 당연하지만 사랑하는 네.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우선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소를 짓고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네. 아, 잘 살았다. 내 한평생 열심히 살았다. 재밌게 살았다. 네. 좋았다. 아쉬움보다는 좋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죽고 싶죠. 아, 네.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내가 뭐 그렇게 뭐 특징이 있나? 네. 내가 뭐 그렇게 사람들이 날 볼만한 뭐가 있나? 아니면 내 삶이 뭐 이렇게 뭐 매력적인가? 이런 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사실 뭐 연기를 하셨으니까 각 캐릭터만 고유의 매력이 다 있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 자신만의 좀 매력을 발견하는 법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아, 네. 제가 한 세 가지로 네네.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네. 단점에서 찾아라. 단점에서? 네. 네네. 사람이 자기의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그쵸.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장점은 뭐 언제나 항상 이렇게 잘 먹히는 거였을 것이고 이제 단점은 이게 오락가락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다가 결국에는 아 이건 내 단점이야 이렇게, 이렇게 접어버린 것들이 많을 텐데 그쵸. 그 단점 이면에 숨어져 있는 장점 요인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기서 자신의 고유한 매력을 발견할 확률이 있어요. 그 네. 예를 들면 네네. 나는 주장이 너무 강해.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네, 네. 네, 그게 이제 내가 단점이다라고 생각이 네네. 되는데 하지만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리드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내 의견을 주장도 잘하지만 만약에 내가 분위기를 잘 리드할 수 있다면 네. 또 매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쵸, 사람을 그쵸. 끌어당기는 그쵸, 사람인 그쵸. 거죠. 네. 그래서 분위기를 잘 리드하기 위한 게 뭐가 있을까를 연구해 보면 그 장소에 대한 그 이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태도, 목소리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또 좀 보완해서 자기의 매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나는 열정은 충만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네. 롤 모델을 연구하는 거예요. 롤 모델을 갖는 것. 네네. 우리한테는 다 모방 본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내가 닮고 싶은 스타의 모습을 네. 모방을 하다 보면 자기의 매력과 이렇게 섞이면서 새로운 매력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연기를 배워보시는 거예요. 그 연기는 자기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네. 그리고 또 연기술들로 네. 그런 수정 보완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기를 배운다는 게 뭐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를 배운다는 게 뭘 배우는 거예요? 연기를 배운다는 게 저는 연기를 배우는 건 되게 다양한 연기술들이 있지만 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네. 다른 사람이 자꾸 돼보는 거예요. 내 연기, 나로서가 아니고? 네네. 그냥 똑같은 나, 항상 이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순간 이제 연기를 하면 네.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게 딱 보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라는 사람을 한계 짓는 게 아니라 그걸 확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배운다는 건 네. 계속 내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끼우거려 보고 네. 그걸 배우처럼 몸에 담아 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게 되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나의 모습이. 그러면 사람은 원래 입체적인데 그쵸, 그쵸. 주로 그냥 이런 모습만 이렇게 고수하면서 살게 되면 네. 재미가 없죠. 그 이제 우리가 연기를 이제 뭐 연예인들의 연기를 볼 때 네.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 얘기하잖아요. 네네. 사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를 이 사람 연기를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네네. 잘한다는 건 어떤 걸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연기를 잘하는 건 네. 그 배우가 일단은 처음에 딱 나와요. 그러면 네. 그게 이제 연기인지 그 사람인지 사실은 확실하진 않죠. 네, 그거 완전히 구별할 수 없죠. 왜냐면 네.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그쵸, 그쵸. 하지만 그 다음에 다른 작품을 했는데 완전 또 다른 사람이야. 아. 그럼 이 배우는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연기를 배운다는 게 네. 나로서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는 건데 네네. 이 연기를 잘한다는 표현은 이 사람이 뭐 지난번에 이런 역할 나왔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완전 다른 사람이 나왔네?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연기 잘한다고 표현한다는 거죠? 네네. 완전 다른 사람인데 그게 이질감이 아니고 되게 공감되고 네, 설명되어지고 그러면 네. 연기를 잘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는 연기를 배워보세요 라는 건 그렇게 좀 다양한 다른 사람들을 자기한테 이렇게 대입해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불편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가능성이 확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꼭 배우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소심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네. 내일은 같이 대범하게 가도 그 전혀 이상하지 않고 네. 자연스럽게 사는 네네. 거. 자기가 이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쵸, 모르죠. 네. 네, 그쵸. 네. 자기만 혼자 이상하니까 그게 그쵸, 어색해지면서 그쵸, 그게 이상해 보이는 거지 그쵸. 내가 안 이상하면 안 이상한 거예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게 연기라는 거죠. 아, 그렇게 보니까 연기가 진짜 엄청난 자기 개발의 수단이네요, 이게 진짜. 네.